네, 여러분, 성화산입니다. 지금 중국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조금 있으면 설날이고 중국에서도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보를 조금 여러분들 저기 구독자분들이 좀 자세히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뭐 뉴스 자료 같은 것도 있지만 가장 전문적인 자료를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020년 1월 15일에 발매된 그 지금 북방 뭐 어디죠?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의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발 원인 불명 폐렴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그 자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 주요 내용부터 볼까요? 2020년 1월 9일 중국 정부가 원인 불명 폐렴의 병원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렴 환자가 사망하고 또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2003년에 사스와 같이 확산될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데 여러분, 2003년에 사스가 있었을 때막뭐 유학생들 다 돌아오고 뭐 여행도 가지 못하게 하고 완전 난리 났었죠. WHO에서도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이번 폐렴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번 폐렴이 발생한 수산물 시장에서 조류나 토끼 같은 다른 동물들의 육류도 판매되었기 때문에 과거 사스와 같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직접 인간으로 바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 뭐 조류로 갔다가 조류가 무슨 토끼 같은 곳으로 전염됐다가 또 그러니까 토끼가 또 무슨 돼지 같은 걸로 전염되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한 이유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신종이니까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병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처럼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그리고 호흡기로 감염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스 발생 당시의 경제적 피해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으로 가중된 측면이 있으나 치사율이 약 10%에 달하고 아직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호흡기 감염으로 대규모 확산이 가능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2003년에 지금 케이스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대부분 환자가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발생했지만 교통수단의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서 훨씬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치사율이 15.2%, 15.5%는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003년 당시처럼 중국이나 이런 대만 이런 데서 발생하긴 하지만 지금 세계화 추세로 인해서 저 여행 갔다 오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2003년도는 또 엄청난 그런 손실이 있었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 대이동을 앞두고 폐렴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주변국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중국 우한 방문자들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홍콩 정부는 감염병 대응 수위를 심각 대응하게 격상했다.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아마 폐렴 확진 환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심각 대응 단계로 격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중국 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 간 협력체를 점검하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중국 내 감염 현황은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무한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수산물 시장 내 상인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 증상이 발생했다. 작년 1월이네요. 그래서 이번 폐렴의 최초 발생 시기는 2019년 12월 8일로 추정되고요. 환자 대부분은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고 소수의 환자는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쪽 폐 모두에서 폐 침윤 증상을 보이고 있다.
해가 침윤됐다니까 뭔가 그거죠. 물이 찼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편 집단 폐렴 증상이 발생한 수산물 시장은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폐쇄를 시켜놨군요. 네, 그 다음에 1월 9일 병원체 조사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는 이번 원인 불명 폐렴의 병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명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이니까 우리가 아직 면역이 대응할 체계가 갖춰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경우 아주 빠르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린 대응할 지금 체계가 없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유해한지 얼마나 유해한지도 아직 평가되지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조심하는 게 최선이 있겠죠. 그렇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와 장의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6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4종은 일반 감기 수준의 가벼운 인후염 증상, 목이 조금 따끈따끈거리는 정도겠죠? 그런데 다른 2종인 사스와 메르스는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병원체가 어느 정도의 지금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스나 메르스 정도의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만약에 병원체라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한시 위생당국에 따르면 1월 9일 저녁 61세 남성이 폐렴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더 사스나 메르스처럼 중증 호흡기 질환일 가능성에 지금 더 그거죠?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죠, 이게. 이 남성은 수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물론 나이가 좀 있으세요, 61세인데. 그래도 또 61세면 그렇게 나이가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분이 어떤 건강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중증 호흡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이것에 대한 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요, 과소평가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과대평가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소평가를 했다고 해보세요. 아, 별거 아닐 거야, 별거 아닐 거야, 라고 해서, 아이가 경증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방치를 한다든지, 초기 진단을 안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피해. 그리고, 아니면 과대평가해서, 아, 이건 위험할지도 몰라, 이건 위험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조심하고, 초기 차단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더 이득일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그쵸?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번 바이러스가 심각한 호흡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정확한 판명을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니까요. 그 표본이 지금 적은 상태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보고서가 나온 게 1월 15일이고 지금이 1월 20일이니까 지금 더 많은 환자들이 생겨 있는 상태죠. 지금 보면 그렇죠. 보면 중국 폐렴으로 두 번째 사망자가 왔다고 하고 싱가포르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첫 확인된 게 30대라고 하고요. 이 사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WHO도 지금 굉장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죠. 아까 전에 나왔다고 국내 바이러스 감염 첫 확진 환자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이거 굉장히 그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경보 수준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한시 거주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한국 국내 첫 확진 환자지만 저기 한국 사람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중국인 환자와 처음으로 확진 환자로 확정돼서 보건당국 위기 주의 단계 상위 수준인데 접촉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 국내 사람들하고요. 하지만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인천의료원으로 이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해서 20일 오전 확진 환자로가 되었고, 중국 국적 35세 여성으로 18일 발병해서 발열 오한 근육통 증상이 있어서 같은 날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 처방을 받았다. 아, 그냥 여기서 감기로 처방을 했는데 좀 심해진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확진 환자는 전통시장, 해산물 시장을 포함한 방문 이력은 없다고 하는데, 또 야생동물 접촉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금 퍼졌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보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고 하네요. 확진 환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공항 내부에 거기에서 지금 그건가 봐요. 된것 같고요. 항공기 등승 승객과 승무원 접촉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 중이고 냉동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과 같이 지금 비행기 탔던 분들은 지금 모니터링을 쭉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쭉 보고 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봅시다. 이거 전문적인 이 자료는 있으니까 좋네요. 예. 2003 이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사스에서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같은 경우 판단 기준하고 그이 정도의 만약에 그게 있으면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고 기침 호흡곤란도 1개 이상의 호흡 증상이 있으며 폐렴이나 호흡곤란 증후군을 볼수 있는 폐치민 현상 그리고 해당 질환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병명이 없으며 사스 전염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는 환자는 바로 사스로 진단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거 저걸로 다 바꾸면 되겠죠? 이 사스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자신이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것은 고열이 있고, 그다음에 기침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아우, 이거 독감, 완전 독감 걸린 것 같은데 하면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장흥에서 뭐 처박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저 동촌에 계신 분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저기 복작복작한 그런 인구가 많은 곳은 훨씬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하고 접촉하는 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뭐 학교 교사라시라든지 뭐 아니면 어디 뭐 그런 분들 그렇죠. 우한시 위생당국은 부정기적으로 입원, 위독, 폐렴 확정 환자 수, 환자 접촉한 인원 수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다가 11월 1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도 이제 이렇게 상세 정보를 공개하면서 지금 초기 진화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12일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폐렴 환자가 41명으로 확정되었다. 환자들과 접촉한 인원은 723명이고, 46명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근데 나머지 717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이 717명의 산재에서 얼마큼 많이 나왔는지, 또이 사람이 얼마큼 접촉했는지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보면 우한시 위생당국은 이번 폐렴의 마지막 발병 시기가 1월 2일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의료진 중 감염된 경우도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근데 문제는 저 외국에서도 지금 그렇죠? 외국에서도 여기 보면 뭐 확진 200명, 3명 사망으로 돼 있으니까 커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해외 확진자 41명이 공식 발표되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41명 누적 환자 수.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이번 폐렴 증세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폐렴이 발생한 수산물시장에서 조류나 토끼 같은 다른 동물들의 육류도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 육류에서 인간으로 되었다면 동물의 사람으로 전염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사스 같은 거 여러분 그쵸? 조류를 통해서 전염이 됐잖아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 농가들에서 오리랑 돼지랑 같이 키우면서 사람도 같이 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점점 그러니까 조류에서 인간으로 직접 건너뛰기는 굉장히 힘든데 조류에서 이렇게 그렇게 뭐지 토끼라든지 뭐 이러한 뭐 돼지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변종이 되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간단하죠. 그리고 이 돼지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건또 상대적으로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인간의 인체에 침입하는 바이러스, 인체에서 이제 그렇게 퍼지는 이제 전염성이 된 바이러스가 되면 인간과 인간 사이는 그냥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접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환자가 증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 간 전파가 아직 됐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은 조금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혀졌고, 뭐 대만은 뭐 이렇게 돼 있고, 태국은 뭐 이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요, 뭐 이것이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기 조금 이르긴 한데. 혹시나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해서 나쁜 게 없다고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주의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 이것으로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 좀 전문적인 그 매체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